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만족,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만족.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최고의 우상은 안심이다. 안심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따라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포기하는 것이고, 환난이 도입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날도 개입하시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써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과목이 계속 진행되고 숙제가 계속 새로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바로 이것,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 많은 열매 같은 것들이 종교성 혹은 성실성으로 기독교가 하고 싶은 목적을 대신하고 내용을 대신하는 바람에 하나님 없는 평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가치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 일하는 것들의 가치를, 성실함을 못 알아봅니다. 이 말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듭시다. 빌립보서 3장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의 가장 뚜렷한 구별,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은 종교성과 도덕성의 지극함이 아니라 다른 것, 특별한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이고 우리는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엔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 사도 바울의 생애에 나타난 것. 사도 바울의 생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전반기와 후반기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전반기는 후반기와 전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생애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죠?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다메섹입니다. 그가 하는 빌립보서 3장에서의 자기 생애와 자기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다메섹으로 갈 때 나는 그때도 진심이었고 열심이었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장 뛰어난 자였다. 나는 인류로 컸다. 학력에서나 경력에서나 진심에 있어서나 종교, 사회 어떤 분야에서도 나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밧세바 앞과 뒤가 밧세바를 기점으로 도덕성으로 구별되는, 앞엔 잘했는데 뒤에는 그 다음에 망했다, 이렇게 되지 않고 다윗의 도덕성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은 도덕적 업적을 쌓아서 가지는 어떤 지위가 아니다, 도덕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다윗을 찢어 놓음으로써, 다윗을
도덕성과 종교성에서 영웅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죠.